삼척의 산은 골짜기마다 사람을 품었습니다. 거친 방법이었지만 산은 찾아오는 이들을 내치지 않고 품어 안았습니다. 사람들은 산의 마음 잊어버리지 않고 산이 알려준 방식대로 삶을 꾸려나갔습니다. 세월은 흘렀지만 지금도 그때 그 오래된 풍경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삼척은 태백산맥 자락에 위치해 평지보다 깊고 높은 산이 더 많습니다. 그 숱한 골짜기 골짜기마다 사람들은 땅을 일구어 밭을 만들고 마을을 세웠습니다. 600산 자락에 자리 잡은 황조리. 옛날에는 마을로 들어오는 길조차 없어 전쟁도 피했다는 오지 중 오지였습니다. 지금은 도로도 뚫리고 마을도 개발돼 살기 좋아졌지만 최윤대 최복상 형제는 아직도 옛날 생활 방식 버리지 못했습니다. 앞에서 쟁기 끄는 이가 형, 뒤에서 미는 이가 동생입니다. 가서 뭐 구웠어. 네. 그럼 이거를 이래 살짝 들어주면 밀어줘야. 밀어줘야 이게 되지. 이게 내가 잡고 있으면은 못 나간다. 들어줘야만 이래 나갈 수 있지. 물려가 있으면은 소도 못 끌고 나가. 소를 갖고 가라도 이 들어줘야 돼. 소도 조종을 해줘야 되거든요. 뒤에서 미는 사람 기술이 좋아야 밭도 잘 갈리고 힘도 덜 든다니. 한 살이라도 젊은 동생이 뒤에서 밀만 합니다. 어르신 지팡이는 뭐예요? 이거요? 네. 이 사람이 할 때는 힘이 들지 말라고. 이 짝대기라고 그랬다고, 여기서. 아, 네, 힘 들지 마. 이거 안 짚으면 그렇게 넘어지고 갑니다. 아무리 뭐라 해도 옛날보다는 농사짓기 편해진 세상. 성능 좋은 농기계가 지천인 요즘 사람이 쟁기를 맺습니다. 하지만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죠. 트레터를 쳐야 되거든요. 트레터를 쳐야 되는데 비탈에 대해가 도저히 뭐하니 사람이 인력을 꺼야 돼. 꺾고 이거 고를 내 갖고 콩을 심어야 돼. 형제는 산을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. 더더구나 산을 바꾸려 하지도 않았습니다. 그저 산의 방식대로 순응하면서 살았습니다. 어르신 안 힘드세요? 네, 힘드세요. 산은 사람에게 쟁기를 매게 했지만 흘린 땀방울만큼 정직하게 돌려줬습니다. 비록 거친 품이었지만 먹고 살 걱정은 없었습니다. 여기요, 11대부터 8대도까지 저의 선에 비서에 저 선이 큰지 시죠 사임 요것도 많아요.
어릴 때 이래 볼 때는 산에 막 불이 막 나고 이제 따라가 보면은 막 불이 해놓고 그때는 우리는 뭐 어른 시절에 뭐 모르잖아요. 그래갖고 가보면은 이제 산전을 여기 산전이라 하거든요. 뭐 불에 놓고 이래갖고 조이 뭐 양대 뭐 팥 콩 이런 거 심어갖고 이제 시생활이 어루 있거네 그거를 해갖고 먹은 거예요. 옛날에. 세상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길도 닦아주고 건물도 세워줬습니다. 하지만 황조리 척박하고 비탈진 밭에서는 다시 볼 수 없을 옛 풍경들이 변함없이 그 모습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.